여기까지 오는 데가 짝수가 있으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결정이 되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건 항상 짝수니까 이런 건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데가 나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짝수니까 2니까 무시하고 가다가 여기서 딱 왔는데 여기서 내가 요리 가야 하니까 둘 중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경우는 지금 요리 갔고 이 경우는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항상. 여기서도 내가 요리 갈 것이냐 요리 갈 것이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리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니까 요리 가냐, 둘 중 하나 초이스가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짝수, 둘 중 하나는 홀수죠. 그러니까 짝수로 가는 건 항상 정해져 버리는 거죠, 길이. 그죠? 그러니까 짝수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짝수로 가다 보면 이미 딱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시작한 걸로 가면은 짝수를 쭉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쭉 가다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호수밖에 안 됐잖아요. 꽝 됐죠. 그럼 꽝이 되면은 내가 처음에 여기로 안 가고 밑으로 간 것은 절대 꽝이 안 나와요. 둘 중 하나는 꽝이고 둘 중 하나는 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시작한 거 여기 시작한 거하고 둘이 도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착할 때 여기 오더라도 하나는 요것은 요리 오고 요것은 요리 온 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마지막에 짝수가 되어야만 요리 가고 둘 중 하나는 호수가 되어야만 여기 도착하게 돼 있어요. 시작점이 다르면 도착할 때 다르게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리 출발한 거건 요리 출발한 건 둘 중 하나에서 반드시 짝수계로만 해서 여기 도착하고 하나는 중간에 한번 호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짝수구만 된 것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이해 안 된 분은 숙제. 잘 생각해보면 금방 이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ll even인 것은 is unique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티드 프랙션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미니멀 컨티드 프랙션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치 서피스를, 미니멀 브랜치 서피스를 찾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뭘 하냐면 이제 n이란 것을 n개 시트를 정한 다음에 s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요 하나만 가지고 이 경우를 가지고 S의 2, 1 이것만 한번 또 그려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B1, B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 지금 두 개의 시트로 했는데 두 겹으로 했는데 그 사이 이제 플럼빙은 내가 초이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1하고 B2 사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 1, 2 초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게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이제 이거 잠깐 지우고 그래서 지금 이게 0분의 1에서 시작해서 11분의 4까지 가는 3, 4라는 컨티드 프랙션이고,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을 한번은 다시 한번 재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이제 다시 또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돼요.
제가 이걸 제가 이걸 지금 이쪽에 이제 B1이 3, B2가 4. 트위스가 바뀌었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위스트가 좀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서피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두 겹이죠, 여기가. 지금 n이 2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두 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서도 두 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두 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쯤에서 그러니까 인어플럼빙으로 하나, 아우터플럼빙으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두 겹으로 왔는데 두 겹인데 요 안쪽 한 겹, 바깥쪽 한 겹으로 해서 이제 그린 것이 S2의 원이잖아요. S2의 원이 쳐 그렸네요. 요게 지금 두 겹. 이쪽에 한 겹, 바깥쪽에 한 겹, 이쪽엔 두 겹, 이것도 두 겹, 두 겹, 이렇게 돼 있어요. 겹치는 게.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납작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게 납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새들 모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제 모스 펑션처럼 이렇게 쭉 부드럽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하나씩 잘 그려지게. 그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잘 나타나게 이제 그럴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를 넘어올 때, 이게 두 겹이기 때문에, 새들이 두 개 있는 거죠. 새들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두 번 나오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너 플랜빙에서 하나, 아우터 플랜빙에서 하나, 두 번 나오고, 여기서 또 크리티컬 포인트가 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점을 찍어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두 번 나와요, 이렇게요. 그 여기서는 이제 이너 프롬빙, 아우터 프롬빙, 그 여기서 또 두 번 크리티컬 포인트가 두 번 나와요. 그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닌 거에서는 저희가 슬랍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이 빨간색들이 크리티컬 레벨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크리티컬 레벨들은 이제 다 새들 포인트들을 말하죠. 새들 모양들을,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구간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이것을 람다 제로로 갑시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람다 1. 그리고 이것을 일단 지워버리고, 여기 아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쪽이가 1분의 0고, 1분의 0고 이게 3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이 1분의 0를 람다 2라고 하고, 여기를 람다 3.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지나갈 때마다 람다들이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람다 4라고 하고, 이쪽을 람다 5라고 하고, 이것을 람다 6라고 합시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뀔 때, 있을 때마다 이제 람다랑 값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슬랍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람다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슬롯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지금 람다 제로. 람다 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람다 제로란 슬롯은 네 개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요 지금 제일 요 위에잖아요. 길게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람다 제로가 지금 딱 2단계. 근데 이게 두 겹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요거인 게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씩. 그리고 이제 람다 1은 뭐냐면 람다 1은 이 중에서 새들 하나만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새들이 지났고 하나는 새들이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지날 때 이제 새들이 지난 걸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새들이 아까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요 새들이 지날 때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요런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다가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점점 내려와서 점점 가까워져요. 그죠? 그러다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가 탁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점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점선을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람다 1에서 어떻게 되냐면 람다 1에서는 점선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만 자세히 잘 그려본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 번만 자세히 해봅시다. 이렇게 쓰면 여기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 파란색 점선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가 새들이 와서 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붙였다가 와서 탁 만나서 탁 붙었다가 이제 위아래로 잘라서 이렇게 밑으로 위아래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선을 다 그렸단 말은 그 다음에 그림은 요거하고 요것은 똑같은데 요것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고 이게 이렇게 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새들에서 딱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것은 지금 새들 하나 거치면서 슬랍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슬랍이 0분의 1이었는데 이건 0분의 1이지만 이건 1분의 0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반씩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슬랍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제 0분의 1이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1분의 0. 뭐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지금 요거와 요거의 그 내분점이잖아요. 그 뭐 중간값이잖아요. 그 표시할 때 요것의 2분의 1, 요거의 2분의 1 하면 그 내분점 표시하는 식으로 그 방법을 써서 이제 똑같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새들 딱 중간 단계 한번 겹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람다 2는 뭐냐면은 새들을 지난 직후 여기.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새들이 한번 또 일어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너 플럼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돼서 1분의 0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3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람다3는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한번 이너플럼빙 한 거예요. 지금 이너플럼빙을 한번 합시다. 근데 이너플럼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너플럼빙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어준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세 번 꼰 다음에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너 플럼빙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걸 따라서 이제 세드를 밀어야 돼요. 저걸 따라서 세드를 밀어준 것이 이제 이너 플럼빙을 따라서 한 것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그대로 이렇게 있죠? 요 하나는 그대로 있고, 요 이제 요게 이렇게 가서 붙는 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요 선이 가다가 요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가다가 이렇게. 아, 꼭 마지막에 꼴 필요 없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람다 4는 이제 아우터 플럼빙을 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아우터 플럼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너 플럼빙이 이쪽으로 간 거면 아우터 플럼빙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였다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아우터 플럼빙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여기 이제 하여튼 이거 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는 기울기가 2분의 2에서 하나는 기울기가 1분의 0이었고 또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었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 두 개 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11분의 4가 나오는 그죠? 11분의 4라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내일 보일 것은 그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비스를 막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전 이제 이번 이제 이건 그 컨티뉴드 프랙션을 가지고 브랜치 서피스를 가지고 서피스를 만든 걸 제가 보인 건데 실제 이제 비번 측면 서피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꾸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내일 볼 거고 오늘 나머지 또 한 부분인데 그걸 다는 못하고 중간까지만 하고 내일 마저 해야겠네요. 그죠? 시간이.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A번 증명. 바운더리가 지금 이건 있는 경우인데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 아, 여기서 또 할 때? 네, 람다 4에서. 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또 할 때? 하나 더 있어서. 응. 이너 플럼빙.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여기서 선을 잡아서 그 길기만큼 꼽아서 딱 붙여야 되지, 똑같이. 좀 윗단계에서 호리저트 라인에서 이렇게. 응, 여기서? 응. 아,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제 그림 하나 그려보면은, 지금, 요 기준선인데, 요게 패러렐인 것, 이것이 이제, 1분의 0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준선을 잡아서, 요게 이제, 요 하나만 봅시다. 요 기준선 하나 있으면은, 그냥, 요 기준선에 쌍이 되는 게 여기 반대쪽 또 하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면 이제, 요 기준선에 해당되는 짝이, 뭐 여기 요거라고 합시다. 요거 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짝이라는 것은 아까에서 이제 이너 플럼빙과 아우터 플럼빙 할 때 이너 플럼빙에 해당되는 붙이는 서로 그 시트가 있고 아우터 플럼빙에 붙이는 시트가 있잖아요. 그 두 개 지금 서로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인오플레밍에 붙일 때와 아우터플레밍에 붙일 때 인오플레밍에 붙이게 된 그 두 면이 있고 아우터플레밍에 붙여야 될 면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을 때 이걸 기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붙일 때 아까처럼 이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 바퀴 꼬인 게 요거 때문에 이제 세 바퀴 꼬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어플링 붙일 때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까지 고려를 해서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잡하게 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가서 뭐 해서 뭐 이렇게 쭉 와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훨씬 복잡해지죠. 많죠. 정말 패러를 하게 아, 보세요. 이것도 패러를 하지만 꼬시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똑같이 비틀어놨다고 해서 꼬시는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죠, 또 여전히. 왜냐면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냥. 저 그림에서 보면 파란 선하고 빨간 선하고 거의 패러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맨 마지막. 예. 파란 선하고 빨간 선하고 거의 패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잘 봅시다. 지금 내가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아, 이거 쓰게 되네.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이걸 이제 인어플레밍으로 그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최소가 많잖아요, 지금. 인어플레밍이 왜 꼭 거기인데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들어가는 아니면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어플럼빙이 이쪽이면 아우터플럼빙 반대쪽이라 그걸 말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꼭 올라간 게 아니라, 인어플럼빙, 아우터플럼빙 반대 방향이니까. 제가 지금 그걸 표시하려고 지금 하나는 올려놓고 하나는 밑으로 내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플럼빙 할 때 이렇게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런 거였다,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 바퀴 꼬았는데 한 번만 꼬아진 거였다고 합시다. 한 번 꼬아진 것은 붙이는 방법이 그럼 이게 이거 하나만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게 두 번 꼬은 거였다. 그럼 이때도 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죠. 종류는 이렇게. 패를 한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네. 밑에 밴드의 트위스팅의 효과를 주려면 네. 어떻게 꼬아야지? 아, 그건 이제 복잡하죠. 그걸 어떻게 하기가. 네. 아,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직접 보려면 이제, 근데 그 그림 크게 그리면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당히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그럼 몇 번을 꼬아야 되느냐 이걸 나라기가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 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쪽을 더 꼰 거면 그냥 요 꼰 걸 더 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대쪽이 꼬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림이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S2 제로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1분의 4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그때 포기한 이유가 아 지금 여기까지만 그림 그 질문이 뭐였죠? S2 안에 그리신거잖아요. 아 S2 안에 그린 거죠. 근데 아 S2 제로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우터 필름만 두 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하나는 요리 돌리고 하나는 요리 돌리는데 둘 다 한쪽으로 돌리겠죠. 한쪽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제가 여기서 그릴 때 요것은 제가 위로 돌렸고 요건 밑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너 플럼빙과 아우터 플럼빙이니까 반대로 갈 거니까. 근데 제로 했으면은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이너 플럼빙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아우터 플럼빙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는 제가 요리 돌렸고, 하나는 이건 밑으로 돌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밑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재료가 되면은 둘 다 요리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려서 그리겠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쪽 방향 보면 되는 건데 그 이상 깊게 생각하는 건 좀 그림이 복잡해서 이렇게 하고 A번 증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춥시다. 내일은 좀 길게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내일은 연습 시간까지 해서 A, B번을 다 증명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